What is up? What is up, my guys? Waiting for JB. Waiting for Mr. JB. Waiting for Mr. JB. JB, where you at, boy? Where you at? A lovely Thursday. 너무나 좋은 목요일 날이죠. JB 안 들어와? 아, 여기 왔다. 좋아. 그래. 가자. JB야. 뭐야, 된 거 아니야? 머리 좀 어떡해. 아, 잠시만. 가자. 재범아. 재범아, 가자. 왜 안 돼? 아. 아니, 그 회사 와이파이가 이상한 건가? 됐다. 왜? 성공. 드디어 됐다. 야. 예. 성공이다. 뭐 하고 있어? 지금 회사예요. 회사야? 네. 그래서 이제 하요에서 첫 EP가 나오는데 기분이 어때? 긴장. 왜 긴장? 어떤 게 이게 설레임인 거야? 뭐 이게 뭔가 반응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약간 좀 싫어할까 봐 이제 걱정되는 거야? 고민되는 거 뭐야? 걱정이고. 걱정? 어떤 게 걱정이야? 약간 설레임 반 걱정 반. 약간 어떤 부분들이 걱정돼? 뭐 그냥 예, 어떤 반응이 일어나 막 이런 걱정 약간. 아, 그러면 네가 이 EP를 내면서 어떤 반응을 원해? 그냥 뭐 팬들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많은 대중분들이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죠. 들어줘서 이제 JB가 어떤 가수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 아, 막 어떤 가수로 인식이 되고 싶다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할 거니까 그냥 다음에 또 어떻게 그냥 잘 나오는데. 봐달라 정도야. 네. 너무 겸손한데. 노래는 이거 좀 이거 가식 아니야? 이제 너무 겸손한데. 형 가식을 굳이 왜 가식을 부립니까 형? 가식. 6만 4천 명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니. 야, 그 해외 팬들한테 영어로 한마디 해줘. Thank you guys. Thank you support to me. And I'm prepare really hard my album. So please look forward to my album. So yeah. It comes out in what, 20 minutes? How did you prepare for the album? What did you do? 열심히 작업했죠. 야, 갑자기 왜 또 한국어로 해? 뭐라고 해야 돼? 아, 농담이고, 야. 어쨌든 이게 네가 하이어뮤직 와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우리가 앨범을 준비한 거잖아. 그러면 네. 그 과정이 어땠어? 좀 많이 평소보다 많이 좀 달랐어? 아니면 뭔가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좀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 너한테도 네. 이거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뭐 몇 번 하다 보고 조금 더 친해지고 이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과정이 수월해서 매끄럽게 가서 되게 하고 이제 곡들도 잘 완성도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거든. 그래서 너는 어때? 아, 저도 걱정이 많았죠.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뭔가 대려 좀 피해가 되면 안 되고 일단. 그리고 뭔가 제 팬들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하이어 아티스트들을 좋아하시던 팬분들한테도 조금 약간 얘 왜 약간 이렇게 설득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 명분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보여줘야지. 좀 걱정 많이 했고 좀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한번 형한테 그러니까 형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연락한 적도 있잖아요. 형한테 연락하면서 이제 아 이거 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고서 좀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하고서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이 만족해? 결과물은 저는 일단 만족해요.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노래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 아니, 노래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뭔가 아쉽거나 약간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 어떤 노래, 그러니까 네가 개인적으로 뭐 물론 이제 네 EP고 네 앨범이니까 다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팬들이 딱 한 곡 아니면 두 곡 아니면 세 곡, 세 곡까지 하자. 세 곡만 들을 수 있어. 네.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하고 싶어? 딱 세 곡밖에 못 들어. 네 곡 들으면 죽어. 세 곡밖에 못 들어. 아니 왜 이렇게 자극적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형? 그러니까... 야, 갈 거면 끝까지 가야지. 애매하게 중간까지 가면 안 돼. 저 인투유랑 우기 형 거기 있구나. 우기였어. 인투유랑 페임이랑 그다음에 아 그냥 형이랑 같이 한 거 말고 다른 거. 아 나랑 같이 한 거 말고. 좋다. 야, 좋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장난이고. 아 그런 거 바이더웨이는 좀 좋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뭔가 뭐 저 뭐 다양하게 계속 보여질 거니까. 네. 그런 그 계속 보여지는 바이더웨이 말고도 아 특히 페임이나 인투유는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 솔직히 얘기하면 바이더웨이는 원래 내가 쓰려고 했던 곡이잖아. 내가 쓰려고 했던 비트잖아. 우리가 이제 같이 쓰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거 되게 꽂혀가지고 아 이거 진짜 막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진짜 내가 피처링까지 한 거고. 근데 요즘 들으니까 페임이 확실히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그루비룸이 편곡도 잘했고. 아 그루비룸을 너무 잘해줬어요. 네. 너무 잘해줬어. 그러니까 편곡도 잘해줬고 진짜 뭔가 이게 기분 좋아지는 곡이라서. 인투유는 확실히 이제 R&B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완전 선호하는 곡일 것 같아.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갑자기 프리뷰 하는데? 저기요, 이지 형. 진짜 거기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마주쳐 저 우기 형이 스포예요. 도대체 왜? 우기 형이 스포예요. 왜? 뭐래? 회사에서 하지 말래? 에 멈추래. 대박이다. 아 우기 형. 우리야 우리 혼나겠다. 대박이다. 아니 형 근데 왜 거기 있어요 형? 넌 왜 거기 있는데? 아니 저는 이제 앨범 드랍되니까 이제 직원들 너무 고생했다고 저 밥 살라고 와 있는 거고. 어. 야 나도 고생했는데. 아니 형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 우기 형한테. 야 그럼 나도 고생했는데 난 언제 사줘? 아 형한테도 산다 그랬잖아요 어제 카톡으로. 그래서 언제 사줄 거? 제가 한번 내가 스케줄을 내가 예약할게. 그러면 너가 지금 와가지고 그냥 계산 같이 먹고 계산만 해. 내가 미슐랭 7스타 알거든. 그 아니 너무 한 명당 70만원이야 너무 내 그 뭐래 지갑 사정에 안 맞는 곳을 지금. 아니야 너야 너 갓세븐 JB야. 아 형 너 하이뮤직 JB야. 너 엄청 많잖아 돈. 아니 뭐 형 무슨 말이야. 미리 보니까 전용기 막 뭐 빌리고 막 집 위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아니야? 아 형 왜? 적당한 데 잡아주시면은 제가 할게요. 네. 알았어. 미슐랭 7스타 가자. 야, 그래서 오늘 컴백이잖아. 네. 오늘 컴백이잖아.
어때? 야, 네 멤버들은 어때? 약간 그 네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뭔가 회사도 계약했고. 그렇지. 뭐 유겸이나 뱀뱀 씨나 잭슨이나 다 약간 노래를 내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너가 약간 좀 정식적으로 이제 하잖아. 그럼 뭐 약간 좀 주변 반응이나 이런 거 좀 어때? 저는 사실 지금 어떠한 반응을 좀 뭐 안 보고 있어요.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 시간이 맞아서 이제 진영이만 봤는데 진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좀 너무 매니악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밝고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라고 다양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네 뭐 다른 뭐 그 외에 어떤 반응이나 약간 이런 거는 좀 무서워서 좀 아직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딱 나왔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 사람들이 막 아 JB 빨리 은퇴하세요 막 이래.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우경? 정답은 우경이 알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 만약에 딱 이제 그 나왔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JB 은퇴하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정답 네가 한다는데? 아 정답은 우경이 알고 있어요. 이번에 뭐 나랑도 했고 휘인 씨랑도 했고 진저 씨랑도 했고 네. 준이 씨랑도 준이. 했고 이렇게 네 명이지 피처링.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 다음 앨범이나 앞으로 이제 좀 어느 분이랑 좀 콜라보를 희망하고 있어? 저는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랑 다양하게 약간 뭐 장르 이렇게 나누지 않고 다양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뭔가 약간 네가 약간 좀 아 이분이랑 꼭 한번 약간 좀 한 트랙에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어? 뭐 외국이든 한국이든 저 있어요. 누구? 우기 형. 우기? 우기 형이 노래 부르는 걸로. 가창하는 걸로? 네. 우기 담배 너무 많이 펴서 목소리 너무 허스키해서 안 돼.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준원이 형, 페이치원이랑 뭐 준원이 형이랑 뭐 동현이? 동현이도 있고. 동현이? 아, 그러니까 하여 애들? 일단은 여기에서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죠. 왜냐면은 어쨌건 저도 잘 제 스스로도 잘 뭔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어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나도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네. 이게 새로 누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좀 뭔가 약간 친분도 없고 이러니까 약간 좀 자기도 모르게 좀 뭔가 이렇게 견제를 하거나 친분 없으니까 뭔가 아직까지 자기 식구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너가 약간 들어와가지고 조금 되게 많이 애들이랑도 친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앨범으로 애들도 너의 진짜 아티스트로서 너의 팬 돼가지고 진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억지로 뭔가 약간 그냥 하이어 뮤직이라서 같이 해야 된다 말고 진짜로 서로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뭔가 이런 콜라보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바람이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기 형이 자꾸 걷어차요. 우기는 됐다 그래. 그 새끼는 필요 없고. 다 농담이고. 어쨌든 뭐 할 말 있어? 같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윈윈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일단 재밌어. 오늘 오랜만에 엠카도 가가지고 하고 어쨌든 나는 이제 끊으려고. 형이 시작한 건데 형이 끊는다고요? 그래서 너 알아서 해 이제. 알겠어요. 형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몰라. 그냥 뭐 야 어쨌든 네 앨범 6시에 나오면 그거 홍보하고
저도 열심히 홍보해야죠. 네. 지금 한번 또 홍보해봐. 영어로. 네, 네, 하이어뮤직에서 제가 처음으로 내는 EP 속물품 나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6pm, JB, 네. Somo Fume? Fume. Somo Fume? Yeah. Somo Fume. In 10 minutes, drops in 10 minutes. Be on the lookout. Let's get it. We out. 10분 남았어요. 저도 Peace. 이제 이 라이브 꺼지면은 저도 이제 조금 네 노력 다른 라이브 말고 다른 노력을 조금 하러 네 그래 홍보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머리 엄청 쥐어짜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형. 고마워요. Peace.